내일 드디어 이제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좀 계획을 했던 전국 여행을 좀 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총,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트랑 키트, 풋, 바. 바 이렇게 세 개가 한 그렇죠. 세트인 거예요? 저게 이제 하나가 조합이 돼야 돼요. 네, 600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캠핑만 해봤어가지고 루프탑은 처음 쓰거든요. 설치를 했고 이 위에 이제 루프탑을 올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구매한 텐트인데. 네, 들어오세요. 네, 그대로 오세요. 오래 오래. 아마 올해는 좀 차박을 하면서 국내 여행 위주로 많이 좀 다녀볼까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차박을 좀 길게 가기 때문에 차량에 이제 모든 거를 좀 다 세팅을 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냉장고. 날씨도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중요하고, 옆에 시각적으로 이 트렁크 쪽에 좀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게 이제 캠핑이나 이제 차박할 때 쓰는 전체 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75리터짜리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배터리, 또 구매한 에코플로우, 이제 차박할 때 쓸 수 있는 배터리고, 220V 3개 꼽을 수 있고, C타입 USB도 꼽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애들 사료 20kg짜리를 지금 가져가는 거고, 이제 뒷자리 보시면은 이제 생강이, 레몬이, 제 캔넬로 이번에 이동을 할 거라서 캔넬 두 개가 지금 뒷자리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침낭, 그 다음에 뭐 의자. 네, 이제 제 짐들도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 책상만 지금 좀 남아있고, 이것도 이제 당근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방금 차 보셨다시피 차량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치? 아이, 너 한마디 해. 안 해? 아이들이 캔넬 안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하면은 여행을 또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 좀 캔넬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생강이, 레몬이, 경기광주 휴게소를 지금 한 1시간 정도 달려서 이제 왔는데, 아이들 화장실이나 이런 걸 좀 가야 되는데, 지금 밖에 보시면은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도 안 들릴 순 없고, 일단 애들도 한번 좀 내렸다가 쉬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 들렸는데 밖에 아직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캔넬이 생각보다 이게 부피가 커가지고 이렇게는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가 닿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돌려야 됩니다. 살짝 돌려서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자, 생강이 먼저. 아우스. 옳지. 잘했어. 아, 레몬이 돌려가지고. 레몬. 가자. 가자. 레몬 하우스. 옳지. 잘했어. 지금 1시 정도 됐거든요. 점심을 어디서 좀 먹을지 좀 찾아보고, 애들이랑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는 데면 같이 가는데, 아니면 식당에서 후딱 빨리 먹고 혼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점심을 먹고 첫 번째 차박지로 지금 봐놨던 곳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비가 조금 그친 것 같아서 이쪽에 한번 아이들하고 산책할 겸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내려서 산책을 좀 하고 있고, 차박하려면 아무래도 화장실이 좀 필요한데 화장실 공사로 당분간 사용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바다를 보러 오니까 좋긴 합니다. 다행히 지금 비도 좀 그쳐가지고. 아까 그쪽은 화장실 사용이 안 돼서 다른 쪽 해변으로 가보고 있거든요. 화장실하고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그럼 자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여기가 지금 경포네요. 여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 바로 앞에가 바닷가인 것 같은데 캠핑카들이 몇 대 있네요. GS 편의점도 있고. 오, 여기 좋은데요? 여기서 1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화장실. 안에 너무 충격적. 여기는 샤워장이 있는데 지금은 닫혀있네요. 모래 좀 씻을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목줄 없이 다니는 애들은 뭐지? 또 있네? 주인 있나? 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오. 자리 세팅을 해버리면은 루프탑 텐트라서 이제 차량 이동이 안 되니까 저녁 먹을 거를 좀 포장을 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세팅을 좀 하려고. 포장 하나만. 꼬막 비빔밥으로. 포장이 금방 나왔어요. 나름 이쪽에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산책할 수 있는 데들이 좀 길이 있어서. 바다 구경. 여기는 바다고. 조금. 와, 괜찮네요. 이쪽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 건너편으로 와봤는데, 아, 이쪽도 진짜 좋네요. 여기에 공원 산책로도 있고. 여기다 덮고 올라가야 되나? 오! 여기 모기장이 있고. 제 앞에 설치를 이렇게 양쪽을 좀 했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창문이 있고 위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머리를 이쪽 안쪽으로 하고. 여기 꼬막집에서 사온 꼬막 비빔밥입니다. 여기에서 앞에 뷰, 오션뷰, 저녁 먹고 생강 레몬이도 위에 한번 구경시켜줘야겠습니다. 저녁에 여기서 별도 보이고. 텐트 치고 하다가 이거 루프탑 텐트 한 1분 만에 치니까 진짜 이거 왜 비싼 돈 주고 사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생강? 생강? 레몬? 첫 소감이 어떠신가?
생강 레몬 씨. 예, 이 텐트 첫 소감이 어떠셔? 양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양치하고 아 저녁때니까 추워서 긴 바지로 갈아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에 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서 자면 저녁에 신발을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차에 넣어놓고 생강이 집 잘 지키고 있었어? 뭐야? 레몬이 왜 거기 있어? 아빠 자린디? 레몬 레몬 새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지금 6시 19분 슬슬 애들이랑 산책 좀 나가보겠습니다. 어제 바람만 안 불었으면 엄청 잘 잤을 것 같은데. 아침에 산책을 바로 바닷가로 할 수 있고 우유 하나 사서 시리얼로 아침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침으로 한 번씩 먹으려고 시리얼을 가져왔거든요. 이걸로 시리얼 아침을 좀 먹고 요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이 옆에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키가 있습니다. 키로 되면 간단하게 아침 간단하게 이제 먹고 커피나 한잔 하러 가려고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강릉에 테라로사 본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한 것 같아서 여기에 가서 아침에 커피를 한잔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 커피 여기가 본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팻존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 좋았어야 되는데. 와 무슨 닭들이 이렇게 많냐. 진짜 크다.